오늘은 또 어떤 테마를 함께 만나볼까요? 상승 중인 테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주문 외워보시죠. 테마 보여주세요. 뾰로롱. 아, 반도체. 맞아요. 네. 오늘 반도체가 뭐 거의 시장 1등 공신인데, 근데 반도체도 이렇게 올라올 때 막 우르르 여러 종목이 올라오니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너무 헷갈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포션 기법에만 부합되는 종목만 그쵸.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금일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논한톡방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 K칩스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기재위에 이제 소위가 통과가 되었다는 내용, 그 다음에 30일에 이제 본회의에, 국회 본회의에 또 통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전일, 그 다음 이제 전일 미국 반도체법, 이제 가드레일에 한국 기업이 예상보다 피해가 거의 없을 거다, 이제 적을 거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K 반도체 관련 실적들이 양호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분석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 관련 주들이 또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강세를 보인 부분도 예, 금일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러한 영향 미쳤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로봇도 있고요. AI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가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각 국가들에서 자기들의 반도체를 어떻죠? 생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는 제가 이미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주들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죠? 기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12월 달에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장비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금일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과연 다시 한번 진입을 해야 되는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부분의 관점으로 해서 녹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APSP입니다. 이제 HPSP입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장비 제조의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의 장비가 필요하니까 장비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확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해외 메모리 반도체를 주요 고객사를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금일 HPSP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또 투자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HPSP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상장을 한 지가 바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2년 7월 달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렸는지 이해되시죠? 포션 기법에 맞아 떨어지는지 보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당연히 지난해 7월 상장을 했기 때문에 포션 기법에 적용을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할 수가 없고, 다 요거는 이제 사실 개인 매매를 또 해야 되는 건데, 제안은 이제 개인적으로 18,500원 위를 사실 봐야 되는, 거기서 이제 개인 매매를 하는 뭐 돌파 매매나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금일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혹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거래 대금으로 또 풀어야 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우 강하긴 하지만 이격을 상당히 벌렸습니다. 이격을 상당히 벌렸기 때문에 이건 피해는 해당이 당연히 아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피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죠? 이평선이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격을 고려를 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과 2만 2천 원 부근, 2만 원과 2천 원 부근에 일단은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요, 계속 지금
실시간으로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뭐 1주, 2주 흐름을 보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1주, 2주의 흐름을 보고 여기서 움직이는 캔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지금 가격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 진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현재 흐름 매우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PSP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강한 이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역시 이제 제조용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이제 생산 장비 업체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제 눈치채셨죠? 포션 기법에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기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미 진입을 해야 될 이제 가격대를 파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지금 신고가잖아요. 올해 기준으로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노란뚝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 잠깐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추세 하락을 이렇게 보였죠. 추세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이제 보이려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일단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 잠깐 보겠습니다. 연봉 지금 보게 되면 어떻죠? 딱 지금 보게 되면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하려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에너지를 채워나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고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그리고 액면 분할까지 했습니다. 액면 분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한미 반도체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연봉에서도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미 반도체는 일봉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어떠한 구간에서는 그래도 일단 진입을 해야 될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라인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 라인을 보통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럼 지지 라인이 이게 어느 정도 포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지 라인이 이러한 구간에서 어떻죠? 저항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저항대가 또 이번에는 어떻죠? 지지. 저항과 지지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주가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저항대는 지지가 되고요.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강력한 저항대가 되고 너무나도 기본인 거죠. 근데 이러한 기본에서 공략을 해야 될 타점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했지만 여기가 타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 반도체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 바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종목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바닥에서 이제 슬슬 이제 기어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제 추세 하락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이제 그러한 흐름을 차트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바로 눈치채셨죠? 바로 장비 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 회사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 해외 판매나 이러한 서비스 업무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금일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제가 하나씩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의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기업 분석 잠깐 볼게요. 기업 분석 잠깐 보면요. 보시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요. 영업이익이요.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로 해서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떻죠? 올라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유 없이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아마 7천억 정도 될 거예요.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검색식을 받아보신 분들 떴어요, 안 떴어요? 떠 있죠. 검색식이 분명히 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여기서 이제 제가 경험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 저항과 지지도 되고 파동 이론 좋아하시는 분들, 파동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는 1파, 2파, 요즘엔 하락 5파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지금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이게 뭐 기법도 그렇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증시에는 조금씩 계속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큰 뿌리는 바뀌진 않지만 일부는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인지하냐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기가 고점을 찍고요. 고점을 찍고 쭉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첫 파동이니까, 첫 상승 파동이니까 한 번은 확인을 할 수도 있다라. 다 쉽게 말하면 조정이 조금 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HPSP,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예요? 기술적인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진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테마 먼저 살펴봤어요. 바닥을 찍고 점차 올라오는 중이라는 평가였고요. 또 그중에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너무 좀 급등이 나와서 살짝 주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반도체 종목들 공략 타점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QR코드 찍고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서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1123 숫자 네 글자 적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테마술 이어갑니다. 다음은 어떤 테마 함께 살펴볼까요? 자, 뾰로롱. 아, 금리 인상도 관련주가 있군요. 뭐죠? 네, 은행인가? 은행보다도, 네. 네, 은행도 이제 포함, 이제 금리 인상 관련 중에 은행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네, 그 밖에 이제 뭐, 대출 업무에 대한 이러한 관련 종목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바로 SVB 사태로 인해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일에는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앨런 장관이 이제 말한 부분이 있죠. 예금자 보호를 전액 해주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안 한다, 고려를 안 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다시 전액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뱅크런 사태를 아무래도 좀 잠재우기 위한 이러한 하나의 그냥 대응 방안으로 해서 빠르게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는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에도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원금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미국에서 전액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사실 전액 보장을 해준다라는 건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아니면 예금 전액 보장을 해준다라는 게 사실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장을 해준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통신 발달로 인해서 뱅크런이 재빨리 빨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급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을 어떻죠?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들 금일 이제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좋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도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뭐 제주은행은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신한은행의 자회사로 해서 지금 신한금융지주가 최대 주주로 75%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제주은행 이제 이미 금리 인상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 제주은행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주은행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상승이 나와졌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 현재 20% 지금 상황에 있고요. 25%까지 이제 급등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이미 노라톡에 이제 이미 들어오신 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요때 이제 진입을 하였고 많은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 원 부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6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고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내용은 뭘까요? 바로 이제 기법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다. 어떠한 이슈로? 금리 인상 이슈로 해서 이미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죠. 그렇죠? 이전보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지만 포션 기법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저 역시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려면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미국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이슈가 될 거고 저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진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있더라도 비중을 낮추셔야 된다라는 거죠. 괜히 여기서 큰 금액을 가지고 진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하락이 되면 손실도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비중을 작게 진입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금리 인상에 진짜 대두가 되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만약에 미국에서 FOMC 이제 의장이 만약에 이거를 진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그려지시죠.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은 빵빵 터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리 인상 안 좋다라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제가 차트 기술적으로 이제 풀어드렸는데 일단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종목 제가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SCI 평가 종목입니다. 이제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추심 업무에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죠. 다시 말해서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죠? 대출에 대한 연체로 인해서 평가 정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체 증가로 해서 좀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 금리 인상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이미 증가가 되었고 이제 어떠한 지점에서는 이 SCI 평가 정보도 이제 진입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종고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요거 생각 이제 거래량도 당연히 이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일단 포션 기법에는 해당이 되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이 대두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까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설마 거래량이 증가가 되겠어? 그럼 지금의 포션 기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안 될 것 같아도 이 시장의 이슈가 되면 거래량은 저절로 증가가 됩니다. 그것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적으로 제가 풀 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했다가 밀리기도 해요.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고 만약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 여기서 뜨게 되면서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거다. 그럼 현 시점에서 관심을 꺼두시라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비중을 낮게 해서 SCI 평가 정보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제주은행은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와서 대장주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른 종목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른 종목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가 대장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연봉이나 이런 게 보시면 좀 이렇게 이해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너무 관심을 꺼두기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뭐 쉽게 말하면 매물 소화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는데요. 매물 소화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